허 위원장께서 원래 그 신년사를 이렇게 보니까 도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지난 두 달간 이렇게 제주도당의 활동을 보면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민생경제 현안이나 그 우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는 입장을 아직 좀 내놓지는 않으셨어요. 좀 너무 신중한 것 아닌가요?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두달 이전부터 제2공항뿐만 아니라 특히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그 농지법 유익이 있는 양시장 그 임명 저지를 위한 논평 그리고 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그다음 1차 산업에 대해서 정책이 부재하다. 그다음에 동부 하수처리장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등 너무 독주를 한다. 이런 꾸준하게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이 목소리를 쭉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2공항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2공항에 대한 목소리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아까 총선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주 지역 총선이 2004년 그 17대 총선부터 2020년 그 21대 총선까지 5회 연속 그 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라는 이렇게 좀 귀결이 되면서 민주당의 20년 독주 체제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세포 기준으로 보면 내년 총선이 24년째 우리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거지. 제주시 측에서는 20년 동안 배출 못한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삼성 모두 우리가 탈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탈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도 납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또는 24년 동안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했는데 제주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아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이 표출된 것이 지난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바로미터는 도지사 선거보다도 지역 도의원 선거입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많이 도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앞섭니다. 이 바람은 상당히 강력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앞으로도 그러한 떠난 민심은 그대로 우리 국민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세성 모두 우리 국민의힘 차지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네, 내년 그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허 위원장의 그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정가에서는 허 위원장이 그 내년 총선에서 아마 서귀포시 그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이렇게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출마 결심이 섰습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쭉 행보도 당연 출마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출마해야 되고 출마하는 이유도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은 저 허용진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24년 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반드시 출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의 우리 주요 현안에 대한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입니다. 뭐 줄곧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이 공항에 대한 우리 도당의 입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님 제주 도당의 입장, 즉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도민들도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대 여론을 떠나서 제주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거 우리 육지에서 있는 공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주도는 필수 교통시설입니다. 육지에서는 선택적 교통시설입니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은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즉 남북 간의 균형 발전, 우리 침체된 경제 활성화 효과, 그 다음에 우리 국제 자유도시 추진을 하면 관광산업이 주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공항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반드시보다 더 중요한 건 조속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 물론 허 위원장님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강충용 제주도의회 그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군사공항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정말 그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가능성 단 1%도 없는 것입니까? 단답형으로 먼저 네. 말씀드리면 1%도 없습니다. 1%라도 있다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네. 네. 제2공항, 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논의 들어가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잠깐 그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서 이런 거 검토하면 어떡하겠냐라고 사석에서 한 발언이 그게 외부로 흘러나와서 마치 군사공항으로 전환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 당시 중앙당과 소통하면서 당론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셔서 이번 그 제주에서 그 비상대책회의 할 때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님한테 네. 요거에 대한 우리 당론을 명확히 공표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추호도 저 군사공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는 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린 게 한 말씀 더 하자면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기보다도 제2공항 추진할 것이야 말 것이야 대한 입장이라도 좀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해주는 게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민들은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 위원장님 그럼 입장은 좀 잘 알겠는데요. 원래 이 논란이 작년 12월 26일 국민의힘 그 북핵위기 대응특별위원회에서 촉발되기는 했습니다만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국방부의 공군 탐색 구조부대 그 신설 계획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군사공항 논란이 좀 오래전부터 좀 이어져 좀 온 게 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군 탐색 구조 부대
제주에 설령 설치하더라도 제2공항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걸 좀 입장이라도 밝혀야 군사공항 논란이 좀 약간 좀 잦아들 것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순수 민간공항인 제2공항이 군사 용도로 활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부 장관도 중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비대위원장도 말씀드린 취지가 어떤 경우에도 군사시설 이용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그게 이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전력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조건부를 이행하게 되면 예. 막바로 기본계획 고시 절차 예. 수순을 밟을 그렇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아마 공항시설법 등에 이렇게 근거를 한 걸 보면은 좀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이렇게 좀 물어보도록 예, 하고 있는데 예, 의견, 그럼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좀 제주도의 의견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제주도의 의견은 제가 저 수렴해서 전달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영훈 도지사의 몫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영훈 도지사가 이게 뭐 갑자기 절차가 생긴 게 아닙니다. 공항 추진할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절차는 법에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중간에도 도지사 된 후에라도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도민들을 어느 쪽을 찬성 쪽을 설득할 것인가 반대 쪽을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준이 정립된 다음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항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차 표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짧은 기간 내에 그 절차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도지사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라도. 엊그제 같이 반대측 당사자들만 그렇게 소통할 게 아니라 찬성측 당사자들 분들도 만나고 반대측 분들도 만나고 환경 전문가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문제점을 도출했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점, 객관적인 문제점이 뭔가. 제주도 입장에서 바라는 보완책은 무엇인가? 환경단체가 바라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서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판단도 하고 고민도 한 다음에 그걸 취합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영훈 도지사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도민들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찬성 측에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까? 반대 측에서 수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도민들이 여론이 이렇다고만 무책임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허 위원장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네. 제주도의 의견을 네.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된다면 네. 이 의견을 어떤 식으로 좀 마련하겠습니까? 추진을 하되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쭉 파악해서 예를 들면 뭐 그 멸종위기 동식물 숨골이 손상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이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이 추진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시하는 전제하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아마 제가 한다면. 제가 기자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본다면 전에 민선 7기 도정 당시에 예. 그 녹지그룹의 그 영리병원 예, 예. 도입 당시에 예. 그 수기영 그 공론조사위원장을 허위원장께서 이렇게 맡은 바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공론 방식을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예. 좀 이게 정책의 도정에 반영이 안 되니까 좀 약간 그 뭔가 굉장히 예. 좀 불쾌한 신경도 예.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이런 갈등 봉합이라든지 이런 조정보다는 조속한 추진에 굉장히 방점이 이렇게 좀 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영리병원 문제하고 우리 제2공항 문제는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 둘 다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영리병원은 우리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고요.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민들도 다 그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론조사에 영리병원은 적합할지 몰라도 제2공항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2공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전제하에서 또 이 검토해야 될 그 고난도의 기술적 문제가 포함된 그런 사안입니다. 공역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항공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일반 공론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 아니냐. 그러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론조사가 과연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책 결정에서 어떨 때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공론조사를 옹호했다가 어떨 때는 또 공론조사를 무시한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 주셨으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그 제2공항 반대단체와 그 심사위단체가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오영훈 지사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민투표를 좀 실시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합니까? 주민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우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2공항을 따로 그러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 외에 제2공항을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관한 초창기라면 주민투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 8년이 흐르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 협의를 마친 시점에서 이제 와서 뒤늦게 주민투표를 해서 그 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과연 우리 정책 집행이 적합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주민투표법이 또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요구해서 예를 들면 교통부에서 받아들이고 행자부가 교통부에서 받아들이고 실시를 됐다고 헌들 그게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야 한다는 그러면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현안입니다. 4.3 문제 좀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얼마 전 태영호 의원의 이제 발언으로 좀 곤혹을 좀 치른 바도 있는데 현재 그 4.3에 대한 입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한 정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서 즉시 중앙당과 그것도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중앙당의 입장과 우리 제주도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태영호 의원이 발언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태영호 의원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요? 네, 발언을 네. 취소해달라. 우리 대의원께서 예, 말씀하신 취지는 4.3이 정의 규정에 우선 대한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데서 비롯된 아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4.3이 우리 4월 3일 무장봉기 헌 것만을 떡 드러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무장대와 우리 국가 경찰 군인 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된 것이 4.3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양민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해프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뒤늦게나마 20여 년이 흘렀죠. 그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일부 저 보상도 시작되었고 특별재심 뭐 일반재심 하면서 우리 명예회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3에 대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갈 길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이 완전 해결, 완전 해결 모두가 외칩니다. 완전 해결이 무엇일까요? 이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4.3이 완전 해결은 유족들이 원하는 것을 유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 명예회복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명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저는 사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 유족회 활동하시는 분, 평화재단 관계자분들한테 정명의 문제를 왜 도외시하고 먼 훗날이 문제로 치부하느냐. 이건 아니다. 명예회복이 바로 살려면 4.3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회학적 정의가 필요하다. 왜 이 논의를 안 하냐 라고 저는 목소리를 혼자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태의원 그 발언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태의원이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허 위원장께서 그 태의원을 좀 대신해서 사과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4.3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우리 당의 일부 뭐 책임 있는 사람이 발언이라든가 우리 당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면 그 진화한다는 입장에서 중앙당 차원 또는 뭐 용산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해프닝성 돌출 발언입니다. 그 지도부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철에 돌출 발언을 한 것을 갖고 우리 대통령이나 중앙당에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분명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발언을 자제하도록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그 태 의원 그 발언 파문을 좀 계기로 해갖고 국회에서는 아마 그 4.3에 대한 그 허위사실 저 유포나 좀 그다음에 그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그 훼손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 추진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이 허위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 발언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형법에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춰져 있습니다. 특별법마다 새로운 형벌법규를 만들면 법률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정치적 구호로서 그냥 특별법에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넣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 작년 74주기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물론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만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그 75주기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도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유족이 원하는 것을 유족이 만족할 때까지 눈을 느낄 때까지 유족이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기를.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도 역사상 최초로 추념식에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이번 추념식에도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당에서도 중앙당과 긴밀히 그 점에 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